지난주간에 우리 비서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上个星期我和秘书们吃饭的时候这样讲. 아들 한 명 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내가 그랬습니다. 那说他有个儿子而且学习也不错这该怎么办 제가 제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중요한 걸 세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那之后呢我就把我心里面认为最重要的三个部分对他讲. 내가 아들 있으니까 경찰을 만들거나 군인을 만들거나 법관을 만들어라. 我说因为你是儿子嘛要么让他成为警察要么成为军人要么让他成为一个法官吧 제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과 모든 현장을 보고 알고 있을 때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那在我从历史还有从圣经里面来确认的时候来看这三个职业是最好的职业 우리나라에 군인이 없거나 경찰이 없거나 법을 가진 사람들 없다면 큰일 나는 거죠. 那如果我们的国家没有军队没有警察或者说没有管理法律的人的话那会出大事的 그래서 우리 황상배 목사님이 헌신예배 있을 때 특별히 있으면 이렇게 제게 와서만 이게 보고를 합니다. 那所以呢每一次有特别的献身礼拜的时候黄向培牧师都会向我做报告 그래서 제게 오늘 경찰분들 명단을 전달해 줘 왔어요. 那今天呢他把这些警察的名单呢转交给我 보통 제가 명단이나 서류를 받으면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비서들에게 줍니다. 那我一般的拿到这名单的时候，都放在包里面，之后给秘书们。 정리를 잘 해야 되니까. 因为要做好整理。 그런데 오늘 경찰 우리 사명자들의 명단은 제가 제 호주머니 여기 넣었습니다. 那但是今天呢，我们这些警察的名单呢，我放在了自己的衣兜里。 왜 그러냐? 为什么呢？ 중요하니까. 因为重要。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我心里面想，我要为他们祷告。 그래서 제가 여기 호주머니에다 딱 넣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那所以我就把这些人的名单放在我的衣兜里面走了上来。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복음 가진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我们在这些人之中还是具备福音的宣教士，所以更重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 我们今天做献身礼拜，我真的可以得到祷告的应允吗？ 그런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有很多人这样怀疑。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我以前也是这样的。 기도 응답받을 수 있겠냐? 真的能得到应允吗?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那有很多时候都会这样想。 지금은 제가 워낙 그 현장에서 많은 응답 받다 보니까 그런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因为最近在现场我得到的应允太多了，所以这样的怀疑已经完全消失了。 자, 그러면 정말로 수고하는 우리 경찰분들과 많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那付出了如此多的辛劳的我们的警察们，真的好好的想一下，我真的能蒙，真的能蒙应允吗？ 그러면 정말로 문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那么真正所发生的问题到底在哪里呢？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일어났어요. 那在创世纪三章事件之中，首先发生了问题。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我们大家全都是知道的。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 모르게 이게 사단이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那这个部分用眼睛看不到，但是撒旦蒙蔽了所有的人，使人灭亡。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那因为眼睛看不到，所以更可怕。 이래서 전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结果他使全世界都灭亡.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에만 설명하고 있어요. 普通的人是不会知道的，因为只有圣经做了说明. 그럼 요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그랬습니다. 那在以弗所书6章12节里面讲到说那些执政的. 정사가 말하 이 말은 정치가를 말합니다. 那在这里面讲这些执政的，就是政治家. 군세자. 还有这些掌权的. 요 사단이 말이요, 정치가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那这撒旦呢，在后面就驱使这些政治家. 그래서 막 전쟁하도록 막 불 붙도록 마음에 불을 붙이면요, 이 사단에게 넘어가면 전쟁터들입니다. 那结果让他们心里非常的暴躁，如果被撒旦欺骗，就会发生战争了. 여러분 경찰이니까. 여러분 그냥 경찰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我们大家是警察，不是单纯的警察，是神的儿女，所以我们大家要知道。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전과 20범이 되게 돼요. 那不是本人想去做，但已经有了24前科了。 후회해요. 他自己很后悔。 잘못인 줄 안다니까요. 他知道自己错了。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고 다니. 那所以呢，他就想把自己隐藏起来。 절대 안 그래야지.
他已经决心，我绝对不要再这样了。 그래놓고는 똑같은 범죄를 수십 번씩 해요. 那结果呢，还是反复的犯了同样二十次的错误。 쉽게 말하면 잡힌 거예요. 简单的来讲，就是被控制了。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那如果让我们的眼目昏花的话，我们什么都不会看到。 뭐라고 되었나면요, 에베소 6장 11절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在以弗所书6章12节里面讲到说掌管幽暗世界的。 이게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에 여러분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어둡게 자꾸 만들어서 흑암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这就是撒旦的攻击，他不断的来攻击我们，让我们来走进这黑暗的部分。 그리고 경찰들은 알아야 됩니다. 所以说我们做警察的要明白。 그리고 이제 법관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而且做法官的也要明白。 그리고 이게 사건 수사할 때도요. 알아야 됩니다. 在我们调查这些事件的时候，也要知道这个部分。 예, 과학 수사를 해야 되지만 반면에 여러분만은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我们当然要按照科学来调查，但是反过来我们要知道属灵的部分。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那所以呢，我很自信的就讲。 대구에 개구리 잡으러 간 아이를 죽인 사건은 그거는 원한 관계 수사하고는 못 잡니다. 那在大邱里面呢，杀害了去抓青蛙的这些孩子的这个事件呢，不是因为这个怨恨的事情。 절대로 표시 안 나는 정신질환자가 한 거다. 这是这那犯人呢，肯定是看似正常的精神病患者。 여러분 정신질환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전혀 표시 안 나게 사고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那精神病患者呢有两种，一种呢是无声无息的不断传话的。 그건 못 말립니다. 这样的人谁也管不了。 거짓말합니다. 他不断的说谎。 전혀 안 그런 체력 해놓고는 거짓말 사람 죽이기도 해요. 那他装作是很正常的样子，之后去杀人。 이런 범죄자가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那我们大家要知道这样的犯罪者更多。 어둠의 세상 주관자. 这是主管幽暗世界的人。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요거 하는 자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那所以呢，在以弗所书6章12节里面讲说，我们的征战不是与属血肉的征战，而是与这个部分的人征战。 그리고 뭐라고 되었나면요, 하늘의 악의 영들 이렇게 돼 있어요. 那之后呢，又与天上的邪灵。 이게 막 이 하늘에 쫓기는 떠들어 악령들이잖아요. 요게 자꾸만 여러분을 멸망 쪽으로 끌어가는. 而且呢，这天上的邪灵，它不断的引导人走向灭亡。 자, 이러니까 이 어떻게 말이죠,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겠어요? 那这样的话，我们怎么能轻易的来抓住这个罪犯呢？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那这样的情况真的很多。 여러분이 이걸 아는 순간에부터 많은 응답을 일단 받게 돼요. 那其实我们知道这个部分开始，就会得到更多的应援。 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면 기쁘다고 안 합니까? 그럼 아, 이 사단에게 잡힌 거죠. 有的人他说杀人之后会产生快感，这就是完全被撒旦所控制的人。 아니 사람을 죽일 때 왜 죽는 순간을 보면 그렇게 기쁘다고 안 합니까? 他说呢，在杀人的那一瞬间就非常的高兴。 그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这绝对不是正常人的思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꼭 사람을 죽이놓고 시체하고 성관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那有的人呢，他把人杀死了之后呢，就强奸尸体。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요? 那这样的话，他得杀死多少人呢？ 아, 예, 사단이 못하는 짓이 없어요. 我们要知道撒旦没有做不出来的事情。 어떤 사람은 도박을 생각하면은 천국 같다고 합니다. 那有的人说想起了要赌钱的时候呢，就好像是自己在天国里一样。 그럼 못 말립니다. 这样的话就不能劝了。 이래가지고 매일같이 꿈꿉니다. 那结果他每一天都做梦。 우리가 기도응답 성경수만 기다리듯이요, 대박 터지는 걸 늘 기다리고 있어요. 那就好像是我们要期待着应允，期待着圣灵充满一样，他每天都期待着赢钱。 아, 빚내는 게 문제 아니야. 他借钱不是问题。 한 판이면 끝나. 那只要赢一把就可以。 이래 알고 있다니까요. 那他就这样想。 그 꿈을 죽을 때까지 꿉니다. 他这个梦啊，一直做到死为止。 기가 찰 일이지요. 这真的是让人无话可说。 지금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现在也有很多这样的人。 맨날 그러고 다닙니다. 他们每一天这样去生活。 그런데 그 도박하는 데 보면요, 여자들도 많아요. 而且在赌博的人呢，也有很多女性。 이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돌아다닙니다. 他们并不是为了玩一玩，是爱好，而是他们就是专门去赌博。 심각한 일이죠. 这真的很严重。 그래서 진로 이런 범죄를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작업입니다. 那所以呢，撒旦他的作业就是让更多的人去犯罪。 오늘 여기 보면 또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那今天我们看圣经的时候，也发生了一件很奇怪的事。
각종 종교 우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단이도 굉장히 역사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단이 통해서 各样的 종교와 우상을 作祟, 일반的人是不会知道的. 또 뭡니까? 之后呢?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와요.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他带着很美好的部分像光明的天使一样. 이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니까. 他们就是这样使人跌倒. 아니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말이에요. 就带着看似非常好的部分. 이렇게 가장하기도 하고 어떤 게 막 종교로 가지고 말이에요. 那他们来进行伪装, 有的时候就是宗教. 아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면 이걸 놓고 절 하면요. 응답 하면 역사는 악령 역사를 나니까 응답인 줄 아는 거죠. 那人们呢在这里面热心的去祷告就可以得到应允, 但是不知道背后是邪灵在作怪. 자, 제일 문제가 범죄 쪽으로 가는 겁니다. 那最大的问题是他们会倾向于犯罪.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찰들이 더 힘들 거는요. 말세가 될수록 심해져요. 那以后警察们会更累，因为到了末世的时候会更严重。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那会有更多奇怪的人出现。 이게 전부 사단의 장난이에요. 这全都是撒旦的作祟。 그래서 우리 경찰분들과 기도응답 받을 사람들은 몇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所以说，我们这些警察还有得祷告应允的人要知道几个部分。 오늘 얘기 보니까 14장 1절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那在今天14章 1절里面 讲到说有许多人相信. 뭘 믿었단 말입니까? 他们相信了什么呢? 여러분들 경찰과 전도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방법이 있어요. 那我们做警察的还有传道者们一定要知道神隐藏的方法. 자, 일반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那普通人是不会知道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讲到说 女人의 后裔要打碎蛇的头. 근데 요거를 말을 쉽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那这句话我们应该简单的来理解.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那就是耶稣基督来打碎了魔鬼撒旦的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고요. 살짝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但是圣经里面却告诉我们说，女人的后裔要伤蛇的头. 이게 비밀입니다. 这就是奥秘了. 그렇죠? 对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깨뜨릴 것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那本应该说耶稣基督来除灭撒旦. 예, 숨은 비밀이기도 하고 또 이유가 있어요. 那这是隐藏的奥秘，但是还有一个理由.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那耶稣基督呢？谁都可以说我起个名字，我叫耶稣基督， 그렇죠. 对吧？ 그러나 처녀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은 될 수 없어요. 但是呢，他不能够成为从童贞女而出生的女人的后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这是非常可怕的话。 여기 혹시 뭐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그 뭔 소리지 이러지 말아도 그게요 매주 배우잖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고백하죠. 사단이 벌벌벌 뜨는 거예요. 那不相信的人是没有办法，但是我们每一天聚集在一起都做告白。我信他是从童贞女玛利亚所生，撒旦就会颤抖呢。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여자에게서 났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것이다 그 말이. 那人的后代是从人而生，他不能够战胜撒旦，但是从神而来的女人的后裔却让撒旦发抖。 이걸 알고 있는 경찰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벌벌 뜨는 거예요. 那知道这部分的警察，他们所到之处，黑暗的势力就会发抖的。 확실합니다. 这是最明确. 당연히 이 가진 사람들이 핍박하지 날 수밖에 없어요. 他们当然会逼迫拥有这个奥秘的人。 아니요. 불신 그냥 불신자들은요 전도자 가면요 그냥 뭐 아 우리는 안 믿습니다 믿으면 일한다니까요. 那一般的不信的人，他们遇到传道者的时候啊，他说我们不相信，就这样。 근데 악령 들린 사람이 우리 가면 벌벌벌 떨어요. 但是那些被恶灵所附的人，我们去的时候他会发抖的。 그렇잖아요. 不是吗？ 여러분 그 핍박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 말할 때 그냥 안 합니다. 악을 품고 막 일한다니까요. 那我们要知道那些逼迫的人，在遇到有传福音的人的时候，他们会咬着牙之后来逼迫你。 지금 우리 보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가 사랑으로 여러분 잘못됐다 맞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악을 품고요. 那现在来逼迫我们的人，他们并不是说啊你这里错了那里不对，而是说他们咬着牙来逼迫我们。 가진 거짓말 욕을 다 하고요, 막 거품 내고 이런다니까요. 而且呢，他们也谩骂我们，之后呢，制造谎言来诬陷我们。 당연하지요. 这是当然的。 겁이 나니까. 因为他们害怕。 꼭
전도자와 경찰 기억 이걸 알고 있어 응답받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눈에 안 보이는데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우리 전도자와 경찰은 이대로 기억. 虽然 眼睛 看不到, 但是 우리 所到之处 黑暗的 势力在 发抖. 아시겠습니까? 我们大家知道吗?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 쉽게 큰소리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열리게 돼 있어요. 我们大家得到了何等大的祝福其实我们不去说就可以但是我们所到之处都会救活的. 여러분 그 혹시 악령이 들려가지고 범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는 경찰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有很多人他们是被鬼附之后呢成了杀人犯的人但真正信主的人到他身边看看会如何 아니 일반 경찰이 간 거하고 이 비밀을 아는 경찰이 간 거가 다르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다 알아요. 那普通的警察接触他和知道神奥秘的警察接触他撒旦是知道的 아니 제 말이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경찰분들이 귀신들이 무당 찾아가버려 여러분 금방 알아요. 那我的话对不对呢？我们这些领受福音的警察，你可以去到巫师那里去问问，他们都知道。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那他们会发抖的。 흑암이 무너지니까 허다한 사람이 말씀 앞으로. 因为黑暗被击溃，所以有许多人都归主了。 이게 무슨 말입니까? 这是在讲什么呢？ 아무나 아는 말이 아니에요. 这并不是说什么人都。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摩西啊，你要带着以色列百姓在我的面前做血祭。 바로왕이 못 알아들었어요. 法老王没听懂。 모세가 알아들었다니까요. 왜 피제사입니까?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요. 不是说任何人都可以做。 아니, 십자가 아무나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十字架也不是任何人都能听懂。 그런데 놀라운 일. 但是发生了奇妙的事。 애굽의 흑암이 벌벌 떨고 무너져버렸어요. 埃及所有的黑暗都在发抖，而且都被击溃。 경찰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我们做警察的真的是很辛苦。 예, 그러나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겁니다. 但是我们大家付出了多少辛苦，我们的国民就会多么安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아는 경찰 있는데 정말 솔직한 말로, 야, 제가 아무나 하겠나, 내보고 하라면 하겠나 싶더라고요. 那我认识一个警察，坦率的来讲，要是我的话，我真的做不到。 일단 밤낮이 구분이 안 돼요. 他几乎就没有白天和黑夜。 몰라 그분은 하는 직책이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밤낮이 구분이 안 돼요. 也许是他是特殊的这种工作吧，他不分昼夜。 우리는 마치 와 집에 쉬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직장 가도 놀고 어디 가고 일 하잖아요. 경찰은 그게 안 돼요. 我们不是有下班的时间吗？有的时候也会出去玩，但做警察的却不行。 그럼 뭐 좀 약간 뭐 붙잡을 때 조금 때리도 또 안 돼. 그럼 또 뭐 인근 또 뭐 이런 얘기하고요. 那有的时候你抓他又不能碰他，你说他，他又说你打他又侵犯人权。 뭐 약간은 여유주다 도망가면 또 뭐 무능하다 자 또 이래요. 之后呢，你又不能不抓不住他的话呢，有的人就会说你无能又如何如何。 그래 가만 보니까 신문 방송이 보니까요 은근히 자꾸 경찰을 까더라고요. 那我看那些广播还有报纸呢，他们总会刁难这些警察。 그래 저거 한번 해보라 하지 그래 이제. 那我就想应该让他们去试试。 이게 보니까요. 저 한번 내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저 바닷가를 갔는데, 이야 이것들이요 밤새 사고를 내더만.那我呢有一次带着我们的学生到海边去玩的时候，我看到有一些人呢，他们到处去闯祸。 그러니까 밤새 경찰이 할 짓이야 이라이거.那结果这些警察他们要彻夜的守着他们。우리는 하루 봤는데도 그래요.那其实我们只是去一天而已。 지금 매일같이 저렇다네요. 但是他们每一天都这样。그리고 이게 되면 술이 채우니까 경찰 말 듣지도 않아요. 那结果呢？有的人他喝醉了酒之后， 그렇다고 했으면 또 때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那也不能打他。 그래서 야 정말 힘들겠다. 那我就觉得他们真的会很辛苦。 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이분은 또요 강력계에 있었어요. 那我认识一个人，他在强力班。 아마 이건 강력범들 잡는 데인가 보죠. 那他是抓重犯的人。 이건요. 내가 볼 때는 살아 있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那在我看来，他能活着真的是很庆幸。 위험도 많아요. 那有很多危险的事情。 실제 군인은 전쟁만 안 오도록 하면 되지만 경찰은 그게 아니라 실제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那其实做军人的，只要不发生战争就可以。但是警察不是这样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我们大家真的要得到神的祝福。 꼭 기억해야 됩니다. 一定要记住。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면요, 이 영적 존재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벌벌 떨게 돼 있어. 那只要我们大家真的相信的时候，这属灵的存在是知道的，他会发抖的。 자, 이상한 게 비밀만 얘기했다니까요. 那在这里面真的很奇怪，只是讲到了奥秘。 아,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다 이래야 될 건데 비밀을 얘기했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那本应该说说弥赛亚来了会拯救你们，但在这里面讲到说看到童女要怀孕生子。 이게 얼마나 비밀인가 하면요, 일반 사람 못 알아들어요.
흑암 세력들은 알아두고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这是何等大的奥秘，普通人不会听懂，但是黑暗的势力会惊奇，会惧怕。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他的名为以马内利。마태복음16장16절에주는그리스도시요살아계신하나님의아들이십니다在马太福音十六章十六节里面讲到，说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여러분은그냥아니까감사한일이지만은요무시무시한이흑암세력은하나만겁냅니다그리스도란다我们大家只是知道，所以才很感恩。但是呢，黑暗的势力，他们最惧怕的就是基督的名字。너무나의미있는경찰선교헌신예배我们的警察宣教献身礼拜，这是非常有意义的。여러분들이너무중요하다는사실을오늘확인해야되는예배요我们今天要透过这礼拜来确认一下，我们是何等的重要。진짜로그기도하셔야됩니다我们大家真的要祷告。나는우리나라의법을움직이는사람들이굉장히중요하고요이기이특히이경찰군인중요해요那我认为呢，管理我们韩国法度的人，还特别是军人、警察，真的很重要。여러분은직업자체가애국이요那我们大家的职业本身就是爱国。그렇잖아요그직업자체가애국이라는这职业本身就是爱国。그러니얼마나하나님께서기뻐그런데다복음가지고있다정말로여러분들은제자중의제자가됩니다如果大家在具备了福音，这真的是门徒中的门徒了。오늘본문에나왔습니다那今天的本文也有提及。하나님의구원방법이나왔어요就是讲到了神施行拯救的方法。오늘1절에보니까뭐였냐면요회당으로들어갔다那今天在第一节里面讲到说他们进入会堂자우리경찰에게있어서또교사들에게있어서가장중요한게뭡니까那对我们这些警察和教师来讲最重要的是什么呢회당으로들어갔다는말은범인을잡는데목적이있는게아닙니다那进入会堂呢并不是去为了抓罪犯그렇죠对吧범죄를없애려고하는것이지범인을잡으려고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那其实这些警察呢是为了要消除犯罪，并不是为了要抓罪犯。여러분회당에들어가서이걸시겠다는것은굉장한겁니다那其实进入会堂这是非常有重大意义的。그래부탁드립니다我真的拜托。만약에경찰이시간된다면여러분이마약예방교육팀을한번만들어보세요那如果我们的警察时间允许的时候，你可以作为一个预防吸毒的一个小组。예딴사람이말하면몰라도요의사나경찰이얘기하면요굉장히먹히는 내용이있습니다那也许一般的人去讲的时候，别人不会关注，但是特别是医生或者警察去讲，会有很多人能听的。어떤면에서는회당이말은여러분이초등학교찾아가서얘기해줘야됩니다那我们从某些意义上来讲，会堂的时候，我们要找到小学去对他们讲。우리아이들이마약이얼마나무서운가못두고있다가미국을유학가요我们的孩子们不知道毒品是多么的可怕，之后去美国留学。그게무서운결과로빠지는这会带来非常可怕的后果。그리고심지어는아이들가운데서굉장한이범죄조직에빠진아이도많습니다甚至也有很多孩子，他们现在非常可怕的犯罪组织里面。이렇게경찰들이해야될일들이너무많아那我们警察有很多事要做。뭐시간이바쁜데어떻게이기까지하겠냐말이야那我们真的是时间这么紧凑，我们怎么能做到这个部分呢？그래서하나님이여러분에게선교국을형성한것은이런일에많은이일꾼들을키우고하라고하는것이네所以我们的神让我们形成警察宣教局，就是让我们能够更好的完成这些工作。자굉장한사건사고들이많이납니다那在这里面发生很多的事件和事故。이게다른경찰에게는굉장한힘든일이되지만여러분에게는굉장한전도의길이되는것那对其他的警察来讲，这是会更劳累的事情，但是对我们来讲却是传道。자피해서도망을갔는데루스드라로갔어요那他们却躲避来逃跑的时候去了路斯德。루스드라가서만난인물이디모데입니다那他们在路斯德所见到的人就是提摩太。이말을알아듣는제자들을경찰안에다가많이키우는겁니다那听懂这些话的人就是要培养更多的门徒。여러분이이일을정말로조금이라도할수있다면가장소중한일을하게되는겁니다只要我们能够稍微能够参与这个工作，你做的工作就是最宝贵的工作。자여러분은일반경찰하고다릅니다여러분이하는사역가운데굉장히중요한숨은대상이있습니다那我们大家和普通的警察是不一样的，我们所做的工作对象之中有隐藏的对象。자성경에보면요굉장히중요한단어여섯개나와요那在圣经里面有非常重要的六个单词。앞으로이걸통해서범죄가굉장히많이일어납니다那以后呢会透过这六个部分呢不断的有犯罪发生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那这就是创世纪 3장 4到 5节.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你吃了它之后就会像神一样. 이게 제일 1순위가 마약입니다. 那这第一个呢第一位呢就是吸毒. 그 우리 경찰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요. 유럽 분들 가면 네가 마약을 해야만 높은 세계에 올라가는 거다. 那在欧洲的人全都知道，说你只有吸毒的时候才能进入更高的境界。 우리 렘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직접 가면요 그런 얘기들 유혹 들어옵니다. 우리 렘们也要知道，你去了欧洲的时候就有这样的诱惑。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还有创世纪6章4到5节。 네피림 시대. 这就是堕落时代。 곳곳에 말이죠. 막 점술 이제 앞으로는 막 접신 귀신 들리 하는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뭔가 모르게 범죄 팀들을 구성해가지고요. 굉장한 혼란을 막 이렇게 세계 꽉 찼습니다. 人们无声无息的形成了这种犯罪的组织，之后在已经铺遍了全世界。 이게 전부 이거와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눈뜬 경찰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那这都是和前面的部分有联系的，所以说我们只有打开属灵眼目的警察。 자, 여기 어떻게 변했느냐? 这个已经变成什么样子了呢？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저 지금 뉴 에이지 같이 많은 무속인 운동으로 퍼지더라고요. 이미 속에서 좋은 것처럼 만들었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전 세계 점술로 파고들어요. 那现在在使徒行传16章16到18节，我们大家虽然不知道，他借着算命这个部分呢，已经走进了全世界。 여러분, 가정 파괴되는 한 4분의 1은요. 이 점수라는 사람들이 살지 말아야 해진 사람 많아요. 那其实呢，有四分之一的离婚家庭呢，全都是因为这些算卦或者算命的人说，你们不要再过下去了，所以才离婚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우상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부분들이 전 세계 퍼지면서요. 영적 문제는 계속 오는 겁니다. 还有我们大家全都知道的《使徒行传》19章里面所讲到的偶像，这部分已经铺遍了全世界，诱发问题。 이런 대상들을 여러분이 살리는 선교 경찰이요. 那我们就是要救活这些对象的宣教警察。 어떻게 보면 그냥 경찰은 경찰 선교사요. 那我们不是单纯的警察，是警察宣教士。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我们大家已经得到了这样的祝福。 자,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那这样的话，我们来看今天话语的结论。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세 가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如果我们大家真的相信神的作为的话，我们会享受三个应允。 하나님의 나라. 神的国. 보좌. 还有宝座.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那只要是神的儿女的话，一定要记住。 실제로 믿으면 역사는 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자, 순서입니다.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말씀 주시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찰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사역하는 일이라면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 임하도록 하는 범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보좌는 뭡니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영원히 있는 这是永远的背景. 그렇죠. 不是吗? 자, 그렇다면 권세는 뭡니까? 那什么是权柄呢?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那我们大家来实质性的来想一想. 권세가 뭡니까? 什么是权柄? 힘이거든요. 那就是力量.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내게 주노라. 在路加福音 10장 19절里面讲到, 我会赐给你们践踏蛇和蝎子的权柄.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령이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숨어서 따라다니는 게 맞다면 우리는 금방 캐치해야 됩니다. 如果这些邪灵隐藏起来要让我们灭亡的话，那么要尽快的察觉。 한국의 경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사실인 줄 알면 믿어지죠. 那如果说在神的儿女这些警察身上，那圣灵会在你们身上做。 이게 사실입니다. 这是事实。 그렇다면요, 굉장한 거요. 如果是这样的话，就很 사실이라면 권세를 쓸 수 있습니다. 如果这是事实的话，我们就大家可以使用权柄。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날짜 적어놔보, 제목 한번 적어놔보. 那我们大家呢来祷告之后，来把自己的题目写下来。 우리 가문의 역사는 오래된 흑암의 세력은 사단의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후대를 멸망시키는 범죄하게 만드는 사단의 것은 결박될지어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03편 20-22절에 다윗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진짜 활동하고 있다면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 있는 임자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那有耶和华降临的，那看到这一切的天使啊，你们要看到。 사실이라면. 这是事实的话。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성경책은 거짓말책이지. 那如果这不是事实的话呢，圣经岂不成了？ 그런 것이면 이 땅이나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거. 那如果是这样的话，地上的属灵问题就不能得到解决。 그래서 이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那不相信的人不知道这个事实，所以他们根本就不能。 당연히 문제 와요. 当然会遇到问题。 그렇죠. 对吧？ 오는데도 이상한 이 영적 어두운 문제가 온다. 而且呢，有问题的时候也会发生非常奇异的这种黑暗的问题。 오늘 여러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今天在大家明白的那一瞬间，神的作为就已经开始了。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敬畏耶和华是知识的开端。 지식의 시작이니라. 那是知识的开端。 저는 이 기도 자주 합니다. 我会常常的来做这个祷告。 근데요, 지금 응답 온다 안 온다 상관없습니다. 那现在有没有应允没有关系。 근데 시간 지나보면요, 반드시 와 있습니다. 随着时间的推移，应允必会来到。 놀라운 일이요. 这真的是奇妙的事。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내 사업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은 지금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我现在奉主耶稣基督的名来捆绑的一切在我们的现场教会家门里面做工的黑暗势力。 이거는 권세란 말이에요. 这就是权柄。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있어요. 那祷告呢有两种，一种是向着神来做祷告的。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지만은 그 하나님과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当然都是在神的面前祷告。另一个祷告就是使用神借着耶稣基督所赐给我们的权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那还有比这更重要的是什么呢？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순간. 那在我们大家相信这事实的那一瞬间。 그때부터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那时候黑暗的势力就会被击溃。 믿으시길 바랍니다. 我们大家真的要相信。 그래서 경찰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我们在警察之中也是神的儿女。 그러니까 육신적인 경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경찰관. 我们并不是属世的警察，而是属灵的警察。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이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真的希望这应允今天降临在大家的身上，也希望大家相信大家已经。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찰 선교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我们感谢你，让我们一起来做警察献身礼拜。 모든 범죄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경찰 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받을 큰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헌신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경찰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15만 경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특히 우리 선교를 위한 경찰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두 손 들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